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 욕불 일납 및 팔죽 이보참화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운 자료일 임원 16지 원문 사물기원 불납 월 8일 강복육 사구 이시일 욕불 건수 세시기 8일 사원급 인가용 호도 송자 유병 심시 율지 유작죽 위지 라팔죽 재경경 물약 12월 8일 인가 효암사 두 과자미 위죽 공이조식 왈납 팔죽 번역문 사물기원 불가에서는 음력 12월 8일에 석가모니가 불교의 육사 성도를 항복시킨 연고로 이날을 욕불일이라 한다. 건순세식이 8일에 사원 및 백성들이 호두, 잣, 유병, 버섯, 감, 밤 등으로 죽을 쓰는데 이를 나팔죽이라 한다. 재경경 물약 12월 8일에 백성들이 사찰을 따라하여 콩, 과일, 잡곡으로 죽을 쑤어 조상에게 바치고 아침에 먹었는데 이를 나팔죽이라 한다. 조리법 방법 1. 건순 세식이 호두, 잣, 유병, 버섯, 감, 밤 등으로 죽을 끓인다. 방법 2. 재경경 물약 1. 콩, 과일, 잔미로 죽을 끓인다. 입니다. 운운자료 2. 임원 16지 원문 입오일 이적투 조류 지류화 미자 지 위지잠화주 문식 지리암 양잠야 동양현지 번역문 25일에 팥, 대추, 밤 등을 쌀과 함께 섞어 끓이는 것을 잠화죽이라 한다. 이를 먹으면 양잠에 이롭다고 한다. 동양현지 조리법 1. 팥, 대추, 밤 등을 쌀과 함께 섞어 죽을 끓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